고성 등량역에 추억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옛날에 목포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오면서 기차에서 색소폰 연주를 했던 그 등량면입니다. 이곳은 옛날에 역전이 있었던 곳이어서 옛날에 그 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대로 재현해 놨어요. 원래 있던 집을 이제 안 고치고 그냥 놓은 거죠. 봐보세요. 추억의 거리. 옛날 70, 80년대 있었던 그 거리를 어디로 고성군 등량면에 있는 등량역입니다. 안행열차가 여기서 멈춰서 가는 곳이죠. 지금도 기차가 이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지나갔어요. 네, 등량역입니다. 등량역 철도 이야기 1930년 12월 25일 역에 개통을 했군요. 1930년에 개통을 한 등량역. 등량만 역전, 등량역전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흔적을 남기고 갔습니다. 역전의 역사가 살아있는 등량역 앞에 역전길입니다. 옛날에는 역전 앞에가 항상 번화가였어요. 등량역 앞에 추억의 거리입니다. 오, 이런 교복을 제가 중학교 때까지 제가 입었었죠. 앉아보시오. 등량만의 추억의 거리입니다.